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였지만 주가는 되레 떨어졌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DRAM 수급이 일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7일 전일보다 0.49% 내린 88,0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1,599만 주로 전일에 비해 32%가량 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3.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63조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8.9% 늘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은 288만 2천 주를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41만 4천 주, 기관은 254만 2천 주를 각각 팔았습니다. 개인은 기관이 대거 쏟아낸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